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사벳의 서재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들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셨나요? 소통이 잘 되셨나요? 아니면 불통으로 고통을 겪진 않으셨나요? 소통만 잘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성장시켜줄 소통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통은 언어 능력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맺기 능력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무얼 말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 마음과 달리 차갑고 뾰족한 말만 내뱉는 자신을 바꾸고 싶은 사람, 거절이 어려워 항상 상대방의 요구를 승낙하고 후회하는 사람, 가족과 서먹해진 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자녀와 대화의 벽을 느끼는 사람, 업무 이해도가 높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직장 동료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 업무 지시가 정확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사로 존중받고 싶은 사람. 어떠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언어에 진심을 담는 기술과 관계의 언어를 배우는 탁월한 안내서, 바로 김수인 작가님의 소통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21년 수호서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김수인 작가님은 커뮤니케이션 전문 강사이자 심리 상담가로 관계 중심의 소통 기술을 연구해 오셨는데요. 소통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변화를 불러오는 피드백의 기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작가의 말로 시작해 볼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작가의 말. 우리는 대체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과 상대와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다. 그렇게 어쩌다 어른이 되어간다. 그저 내가 좋으면 상대도 그러하겠거니, 관계를 위해서는 참는 것이 미덕이겠거니 하며 그야말로 우왕좌왕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하다가 많은 난관에 부딪힌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다 그리 됐을지 몰라도 어른이다. 삶의 기본이자 핵심 기술인 소통에 대해 알아야 한다. 현실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생을 이어나가야 하며 밥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드시 소통을 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소통은 단순한 말하기와는 달라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의 첫 페이지를 열길 바란다. 변화가 당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말이다. 따뜻한 햇살의 기운을 담아 김수인. 변화를 불러오는 피드백의 기술. 소통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드백이다. 왜 피드백이 중요할까? 인간의 기본적인 인정 욕구에는 자신의 존재 자체로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와 자신이 올린 성과로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 역시 자신의 저서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피드백이야말로 성과를 높이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같은 피드백일지라도 어떤 경우엔 동기를 부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단절을 초래한다. 건설적인 피드백에는 다음의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좋은 것 먼저. 피드백 내용에 좋은 것과 수정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좋은 것을 먼저 말함으로써 상대와의 마음 연결을 시도한다. 그런 다음 수정해야 할 것을 말하고 감사와 격려 등으로 마무리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소통 방식으로 마음 연결 순서와도 같다. 존재가 아닌 상황에 대해 말하기. 피드백 내용은 상황과 사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당연하지 않느냐고?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많은 피드백이 의도치 않게 존재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남편이 모처럼 휴일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행동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관찰의 말로 당신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친구들과 약속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라고 말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늘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하지?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라고 말한다. 아이의 표정과 한숨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대는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 공격의 방어 태세를 갖추며 내가 언제 마음대로 했다는 거야? 뭘 대단히 믿었다고 그래?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과 사실을 도피한다. 물리적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의 귀는 닫아버린 것이다. 보고서 수정이 몇 번이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상황과 사실에 집중해 보고서 수정이 세 번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실력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 나 참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같은 피드백을 하면 상대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을 뿐더러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든다. 앞서 말했듯 비언어적 경로로도 많은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간혹 사실 너무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참았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상대는 말로 메시지를 전달받진 않았지만 이미 내 시선과 몸짓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이는 말로 한 것과 다를 바 없거나 그보다 더
강력하다. 상황과 사실을 중심에 둔 피드백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존재를 중심에 둔 피드백은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약하다. 따라서 단기적인 결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어떤 피드백을 할지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한다. 경험이 많은 사람과 연장자는 피드백을 할 부분이 눈에 많이 띄기 마련이다. 그런데 경험자나 연장자가 보는 것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자기 기준에서만 맞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드백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는 많은 말 중 상대의 기억에 남거나 그것이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말을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그만큼의 기대심리가 생긴다. 내 피드백을 모두 들어줄 것이라고 말이다. 그 기대심리에는 보상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불통과 갈등을 반복하게 만든다. 상대 역시 무언가를 실행하고도 늘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듣고 또 스스로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결국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피드백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잊지 말자. 항상 대안이 있어야 한다. 피드백을 할 때는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나 질문을 한다. 피드백은 결국 그것이 반영되길 바라는 것이므로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방법을 함께 제시할 경우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명쾌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일방적인 단순 지시에 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와 함께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적절한 타이밍. 피드백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주로 긍정적인 피드백은 즉시하고 그렇지 않은 피드백은 나중에 하라고 알려져 있지만 피드백은 언제든 그 즉시 하는 것이 좋다. 다만 피드백을 하는 순간 너무 감정적이라 상황이 아닌 존재에 관해 피드백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럴 때는 잠시 감정의 흐름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공백이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감정 흐름을 가다듬기 위해 1분 호흡법을 해보자. 이것은 1분 안에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감정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손바닥을 앞에 대고 후 하며 숨을 내쉬고 다시 하 하면서 내쉬어 본다. 어느 쪽이 더 손바닥에 열기가 느껴지는가? 바로 하다. 이제 1분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하 하고 숨을 내쉰다. 이 호흡을 1분간 반복하되 이때 호흡에만 집중한다. 감정이 격할 때는 호흡을 하면서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떤 말을 해야 하지? 같은 생각이 떠오른다. 이는 결국 호흡을 한 게 아니라 호흡을 통해 생각을 한 것이므로 생각을 배제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호흡에만 머무는 연습을 하면 감정을 알아차림으로써 피드백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 어느 기업의 회장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면 모래시계를 돌려놓고 호흡을 하며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며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나 역시 강의에서 리더들에게 이 방식을 추천하는데 실제로 자기 감정을 살피는 효과를 얻어 감정적인 전달을 피했다는 후기가 많았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린 뒤 피드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도움이 목적이다. 피드백의 본질을 잊지 말자. 상대를 지적하거나 상황을 비판하려고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니다. 도움이 되어야 한다. 피드백은 퍼즐과도 같다. 내 조각이 상대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피드백이 유익할지, 어떤 방향으로 주는 것이 좋을지 충분히 고려하는 등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